지금 모덕님 집에 청소하러 아니 청소가 아니고 컴퓨터 설치하러 왔습니다. 모덕님하고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치웠는데 안 끝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더 치우고 나서 컴퓨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. 그 책상 같은 경우도 지금 주문을 시켜놨는데 아직 책상은 도착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원래 있던 이 책상에다가 설치를 할것 같아요. 본체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설치하니까 그 책상 오면 그냥 위치만 바꾸면 돼서 또 모덕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요. 일단은 청소를 더 끝내도록 할게요. 아이언. 이거는 외장 하드네. 외장 SSD인가? 에어컨 안 돼서 안 불편해요? 에어컨 엄청 불편하죠. 제 에어컨 고쳐줄 수 있어요? 노력해볼게요. 그리고 제가 모니터 클리너를 아까 말했었나 그거? 아니요. 못 들고 왔다고요. 맞아요. 네. 안 들고 왔겠죠. 못 들고 왔어요. 아니 안 들고 왔겠죠. 그러니까 저기 집에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다이소 있어요. 그거 그냥 다이소 가면 팔아요. 다이소요? 네. 근데 오실 때 왜 다이소 안 들렸어요? 다이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. 아니 님 주변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? 집 주변. 네? 그 들렸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? 확 말할 걸. 아 그럴 수 있어요. 아이언. 뭐야? 야, 아이언이 지저분하게 하는데 제가 다. 아이언이 그러는 거죠? 그죠.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? 사람이 쓰는 도구에 사람이 그러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사람이 했다고 말도 안 되거든요. 이건. 근데 이렇게 밑에 멀티탭 막 써도 돼요? 멀티탭 옆에 멀티탭 끼면 어떻게 돼요? 여러 개 연결해 상관없는데 총 꼽인 용량이 넘지만 않은데요. 넘으면 어떻게 돼요? 넣으면 이제 불이 나겠죠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막 문어 발식 하면 막 KBS 같은데 막 어?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막 그런 건 어쩌냐요? 청소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눈디님이 귀엽고 본인이 한다고 해서 카메라만 켜지면 사람이 착한 척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삼계탕 먹기 싫었는데 삼계탕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줬어요.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? 닭똑집도 시켰어요. 닭똑집 먹은 적 없었는데 먹기도 싫었는데 먹었어요. 뭐라고요? 열심히 하신다고요. 괜찮아요? 본인 몸보다 무거운 것 같은데. 네, 괜찮아요. 잘 쓰시네. 이제 사람이 와야 돼. 누님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실래요? 제가요? 집이 깨끗해지는데요?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거야. 먼지 검진도 받고. 아니, 어렵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죠. 컴퓨터. 어디 컴퓨터 본다. 오자마자 컴퓨터 안 보여주고 자기 프리콘의 아이디 보여줘. 네 어이가 없네. 컴퓨터 얘기는 진짜 5분도 안 하고 프리콘의 이야기는 한 20분 한대. 우와. 쇼쇼쇼쇼쇼쇼. 쇼쇼쇼쇼쇼. 우와. 왜 이렇게 무거워요? 이거 케이스 하나만 10kg 넘어요. 나 여기. 와. 헐 너무 예쁜데요? 개 멋있다. 우와. 쉿! 완전 멋있어. 오, 뚜껑 열림. 네. 오, 쉿! 위에 뭐, 위에 뭐 흘리시잖아요. 아니요. 네? 네. 네. 그러셔가지고 닫을 수 있는 걸로 한 거예요. 오. 이제 위에 닫고 쓰시면 좋겠죠? 우와. 전면도 뺐다 꼽을 수 있고요. 우와, 개꿀. 먼지 청소 시켰다. 그렇죠. 먼지 청소는 이제 이거 여시면 우와. 여기 먼지 필터가 있어요. 우와. 고양이 털 같은 게 안으로 잘 안 들어가겠죠? 네. 오, 하단 우와, 먼지 뭐야. 필터 따로 빠져요. 헐 뭐야 저 그런 것도 있네. 그래서 이제 먼지 청소 이거랑 앞에 빼서 하면 끝이에요. 쉽죠? 짱 쉬워요. 헐. 그리고 이거 열리고요. 우와 뭐야 개꿀. 아 그 촌스러운 아직 보여드렸잖아요. 아니 먼저 보여드렸잖아요. 이럴 거라고. 뭐 정성도 중요 하죠. 보다 보면 정들어요. 그렇죠. 근데 볼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타이탄. 타이탄도 청소하면서요. 안에 고양이 털이 막. 아 진짜요? 네. 컴프레서로 푹 하는 거 푹 하고 나오던데. 이거 이제 빼셔야죠. 오호 절대 안 돼. 네? 무조건 이 상태로. 무조건 이 상태로. 저 모니터도 보시면은 2년 넘게 썼는데 안 되잖아요. 아 이것도 안 돼요? 안 돼요. 절대 안 돼. 무조건 그대로. 알겠습니다. 무조건. 뒷면도 열립니다.
이렇게 하면 열려요. 헐! 추가할 때 여기다 그냥 SSD 추가하고 하드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. 이게 SSD예요? 네. 이거 SSD 원래 쓰시던 건 떼가지고 저기 부품에 넣어놨고 하드는 원래 쓰시던 하드 4테라짜리 여기 넣어놨고요. 제가 추가시켜놓은다는 SSD 저기 달랐고 이것도 달았고 해서 총 1테라 SSD 달려있고 하드 원래 쓰던 거. 아, 질문, CD룸 있어요? 없습니다. 아, CD룸이 없다고요? 제가 거기 있는 걸 빼서 넣으려고 하다가 여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케이스는. 근데 요즘에는 외장으로 아주 잘 나오죠, USB로. CD룸이 없다니 내 인생 최악의 컴퓨터가 될 뻔했군. 아니, 외장으로 잘 돼요, 요즘. 아니, 우리 애들 노래를 넣고 하고 뽑아고 추출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CD롬 USB로 아주 잘해 있어요. 네, 일단 마이너스 1점. 벌점제도 3점 되면 알죠? 아시에요? 네. 그 블루레이 그런 것도 되나? 아, 요즘 다 잘 되죠. 아, 진짜요? 네. 헐. 저 맨날 블루레이 보려고 풀스포켓에서 봤는데. 블루레이 리더기 그냥 USB 형태로 있을 텐데 요즘. 제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있을 거예요. 저 써보기 전에 한번 써보세요. 제가 써보라고요? 아, 저 블루레이가 집에 없는데요? 제가 드릴게요. 아이돌마스터 제가 블루레이 엄청 많거든요. 주신다고요? 아니, 빌려준다고요. 일단 이거 마이크 주문하세요. 지금 사세요. 나 이제 안 되겠어요. 추천 안 해줘요. 지금 사세요. 아니, 마이크 이걸로 하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. 안 돼요. 목소리 좀 더 깔끔하게 담을 수 있게 빨리 사세요. 뭐라고 이름이? LCT540S. 이게 이 가격이면 블루레이를 몇 장 사야? 그것도 이만. 사고 이것도 사면 되죠. 75만 원이면 모니카가 몇 장이야? 샀죠? 네. 그러면 수요일 전까지는 올 거니까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간단해요. 이거 풀고 돌려서 빼고 케이블 꽂고. 그리고 이 케이블도 추천해드릴게요. 이거 말고 또 사요? 좋은 거. 케이블 효과가 뭔데요? 음질 차이가 나요. 아, 삽시다. 네. 아, 에어컨이 안 넘. 이마. 네? 냉방병 걸려요. 저희 같은 스트리머들은. 아! 아, 이마 지금 제 책상 데미 주는 거 아님? 책상 중앙 잘 보세요. 이거 휘어지는 거 보이죠? 네. 나사 어디 갔어요? 이마. 네? 그 나사가 소용없는 게 뭔지 알아요? 왜요? 이미 벌어졌어요. 뭐 이거 왜 이래 상태. 여기 나사다 어디 갔어요? 하나 둘. 그게 나사가 있었는데요. 나사 있는 대로 허공에 그냥 돌아가는 거 허공에. 그러니까 나사 너무 좋아서 빠졌네요? 잡아드림. 여기 더해도 뭐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아요. 한 조금만 보면 되니까. 더워요? 저거 제일 크게 하세요. 공기청정이 제일 크게.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. 배터리요? 네. 왜 안 돼요? 안 돼요? 이거 건이 넣으면은 잘 봐요. 건이 뺀 상태. 네. 넣은 상태. 오. 고정.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? 수치도 안 바뀌고. 어? 아니마 오케이 한 거임. 아니마 오케이 한 거임. 켜졌는데요? 오케이 한 거임. 니마 오케이 한 거임. 니마 오케이 한 거임. 니마 오케이 한 거임 도대체? 응? 뭘 누른 거임? 켜지던데? 역시 이모컨 문제가 많네. 아? 눈쟁이 이걸 딴다고? 설마 이걸 해부해서 어떻게 해버린다고? 미쳤다고? 아니 구세주로 등극할 생각이라고? 저 진짜 작년 10월 9월 이후로 처음 들어보. 진짜 반년 넘었는데요? 진짜 오 시원해진다. 어 그죠. 이거 왜 리모컨만 따로 안 샀다고 했죠? 몰라서? 뭔 일을 안 했어. 아, 뭔 일을 안 했어? 에어컨이 문제인가 이모컨이 문제인가 아리송했을 때 당신은 답을 찾았죠. 오 와우 완전 여기 닦아봐요. 우와 천국. 접점이 오염된 것 같은데. 좀 닦으면 된다는 소리예요? 다시 할까요? 문재님. 네? 어이 장난치지 말라고. 설마 에어컨까지 고쳐버린다고? 와 이거 씻고 오면 제가. 네 이거는 그냥 칫솔 같은 걸로 그냥 닦으시면 닦을 거예요. 이마 이거 한국 거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거 얇은데? 잠깐만 켜지나 이거? 이거 켜지긴 하네. 이게 와 이거 전기 사고 나겠다. 이거 처음 살 때 국내에서 샀어요? 그러면 아마? 그래요? 이거 플러그 규격이 국내 거 아닌 거 같은데? 이거 그쵸 헐렁헐렁하죠. 네 이거 EU 규격일 거예요 아마. 유럽 쪽. 아 그래요? 네, 변환 플러그 쓰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사용은 가능한데 전기 사고 생길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지금 막 스파크 생기거든요. 여기 막 덜렁덜렁. 아, 이 소리였어요, 역시. 네. 역시. 그러니까 문제 생길 수 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
보시면 국내 거랑 거기 두께가 다른. 이게 국내 게 훨씬 크고. 네, 그러네. 어? 엄청 어? 뭐 든다. 일단 뭐 들은 되고요. 온도 내리 올라가는 건 된다. 아, 올리면 안 돼. 아, 미쳤어? 어떻게 하면 32도가 해버렸어. 아니, 뭐 도션? 아, 왜 6도로 올려? 아, 나 미치겠네. 아니, 올라가는 버튼하고 모드는 됐어요. 그럼 이제 전환 버튼하고 온도를 내리는 것만 해. 아니, 올리면 어떡해. 이거 죽어. 안 내려가는데? 이거 그냥 아예 버튼이 마시가... 버튼 마시간 버튼들은 버튼이 안 돼요. 그죠, 세게 누르고. 그리고 제가 저번에 못 타고 간 게 있는데 선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어요. 내가 이게 전문적으로 내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깜빡하는데 멀티탭 고정시키는 걸 안 들고 왔어요. 그 3M에서 양면 테이프 진짜 강력한 게 있는데 저렇게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런 멀티탭을 책상 이런 데다가 아예 그냥 딱 붙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엄청나게 선정리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안 들고 왔어요. 어? 님 왜 에어컨도 왜 올라가? 올라갔다고요? 네. 이 세단은 26도 되죠. 이 상태에서 모드를 바꿨다가 다시 하면 26도로 적용이 되겠죠? 그러면 온도를 내려서 26도를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드를 바꿔서 26도를 적용을 시키면 온도가 26도까지 떨어지겠죠. 제가 감히 의심했네요. 와, 너무 이쁘다, 본체. 왜요? 내 본체보다 네 엉덩이가 더 예쁘. 네? 네 엉덩이에 전원 스위치는 어디 있음? 네, 애들 놔두고 그런 말 하면 돼? 아, 맞다. 다행히 여기 방음 부스러서 우리 애들한테 소리 안 들리. 제가 다 잃을 거임. 아, 그건. 일단 대충 적당히 해놨어요. 이렇게 적당히 선정리를 엄청나게 깔끔하게 못해지만. 네, USB는 이 앞에 꼽는 거 없죠? 있죠. 두 개에다가 USB-C 타입도 있어요. 그냥. 월.